온유월의 제주 바닷빛보다 푸르던 청보리가 슬며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이 무렵 보리밭 저편 바다밭에선 연그러가는 보리 알곡만큼이나 토실하게 살이 오른 자리떼가 먼저 풍년을 이룹니다. 옛날에야 보리밥도 잘 먹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리는 그 한 가닥 최고의 그 요리였죠. 아슬아슬 보리고개를 넘어가던 그 시절 가난한 밥상 위에 황홀한 만찬을 베풀어주던 자리도 제주 토박이들의 여름 진미를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을 이루는 서귀포 앞바다.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봄날의 끝자락 어딘가에 벌써 여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자리돔 조업이 한창 절정을 이루는 이 시기가 되면 보목리 마을 작은 폭구에도 부쩍 활기가 돕니다. 다섯 척의 자리떼가 매일같이 만선으로 돌아오니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오전 7시. 아이고, 아직도 작업들 많이 하시네. 첫 그물에 잡아들인 자리돔이 벌써 판매장에 나왔습니다. 자리를 분류하는 손길에 흥겨움이 느껴지지요? 오늘 자리 제일 좋다. 오늘 제일 좋다. 잡혀온 양도 양이지만 여느 때보다 손맛이 실하고 싱싱한 게 오늘 자리는 제 값을 톡톡히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반 여기 반점들이 있어요. 요게 신선할 수록 이게 반점이 선명하거든요. 요 등지느러미 바로 밑에 있는 점 이렇게 하얀 반점들이 있는데 요게 신선할수록 선명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판매장은 때를 놓칠세라 아침 대바람에 젠 걸음으로 달려온 손님들로 더욱 분주해집니다. 자리 사시네. 예예. 어, 제주도 분이세요? 예. 아 여기 어디 오십니까? 이거 저 서귀포서. 아 서귀포서? 이거 저 서울 보내라고. 아 서울 보내는 맛이 누구네? 서울 누구 맛이야? 동생. 아 동생들한테. 동생이 전화하면 네. 하얀 먹으면 죽으랑 먹어도 답이 내면 하면서 너희 이거 보내주게. 아 이거. 그래. 그 동생분이 있고 막 고향 생각 많이 나면 이거 드시면 고향 생각할 거고. 엄마가 엄마 제일 예쁘다. 무트로 떠난 토박이들도 애가 닳게 그리워하는 고향의 맛. 특히 조류가 약한 보목리 바다의 자리는 뼈가 새지 않아 간단한 손질만 거치면 그대로 회로 먹기에 그만입니다. 아, 손들 잘도 빠르고 다요. 이게 직업인데. 하트가 이러다가 올라 네. 가지고 된장이 가지고 한 다리 바닥가다 본 거 가도만 주탕이를 먹으면 맛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고된 밭일을 하며 먹던 자리회 한 점이라니. 얘기만 들어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오전 내 자리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 사이 폭우 앞 횟집이 벌써 제철 자리 맛을 보러 나온 손님들로 만원입니다. 슬슬 여름의 열기가 오르는 계절인지라 시원한 자리물회 한 사발은 기본. 목을 타고 넘어가는 냉국이 갈증을 씻어내고 고소하게 씹히는 자리 맛이 원기를 북돋으니 이만한 여름 별미가 없는 거지요. 제일 이제 자리가 이제 알이 차고 이렇게 해서 제일 기름져서 제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리 나는 그 금방회가 제일 이제 자리회가 제일 1년 중에서 제일 맛있죠. 제일 이제 살이 찌고 기름지고 이렇게 해서. 자리물회 열 그릇쯤은 먹어야 비로소 여름이 가는 걸 느낀다는 제주 사람들. 자리돔이야 제주에서만 나는 생선이지만 생선을 물회로 만들어 먹는 건 강원도나 경상도 일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제주의 자리물회는 냉국의 기본 양념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고추장 대신 날된장이 주인공이죠. 고추장 넣으면 좀 텁텁하고 색깔은 빨개서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텁텁해서 입에 우리가 이 제주도 촌사람들 먹으면
좀 맛이 좀 텁텁해서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된장을 깔끔하고 뒷맛이 좋다고 해서. 그래도 빠지면 서운한 칼칼한 맛은 약간의 고춧가루와 생고추가 대신해주면 그만. 날된장과 갖은 야채들을 함께 버무린 다음 시원한 얼음물을 부어주면 제주식 자리물회가 완성됩니다. 아차, 아 마지막 물회 활용점정 식초가 남았죠. 예전에는 근데 그 보리가루로 만든 식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도 들었어요. 옛날 할머니 분들은 누룩해서 순다리 만들어서 그 해놨다가 했다고.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나는. 쉰다리는 아쉽지만 된장 특유의 구수하고 담백한 뒷맛이 개운함을 더해줍니다. 한 입에 금세 생기가 돋는 기분이네요. 이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육수 따로 만드는 거 하고 된장만 된장만 만드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전통에 가까운 거니까 건축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더 기분이 좋은 게 맛이에요. 토박이식 독특한 조리법이 돋보이는 물회와 함께 강회나 무침으로 먹고 구이까지 한상 차려내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옛날 제주 토박이들의 살과 뼈가 되어주던 자리돔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바다밭에 관문을 이루는 모슬포. 멀리 마라도 해역에까지 나가 자리잡이를 하는 어선들이 들어오는 포구입니다. 아, 이게 다 마라도 가는 배라는 얘기죠. 마라도 자리잡으러 가는 배. 배들이 좀 고무니 배보다 조금씩 더 큰 것 같은데. 제주도 토박이들은 보목리와 모슬포 자리의 차이를 따지곤 하는데 30년 생선 장수를 해오신 이 할머니는 마라도와 가파도 자리의 차이까지 알아봅니다. 아, 요거는 마라도 거, 요거는 가파도 거. 네. 오른쪽 손에 거는 가파도 거, 왼쪽은 마라도 거. 모양새 틀리죠? 야, 모양도 조금 다르고. 예, 모양도 다르고. 예. 마라도 자리가 확실히 크고 단단해 보이지요? 조류가 센탓이라고 합니다. 젓갈나물용은 어느 게 좋아요? 젓갈나물용이요. 이쪽에 거 이거. 살과 뼈가 단단한 마라도 자리는 횟감으로도 좋지만 젓갈과 구이용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젓갈 담는 거 머리 다 떼서 잘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제주소는 머리까지 다 담아요. 그러니까 비닐은요? 비닐은 비닐은 건드리면 맛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살이 약하기 때문에 다 날아나버려요. 궁금한 게 많은 손님을 위해 즉석에서 자리젓 담그기 강습에 나선 할머니. 그런데 이대로 정말 끝인가 싶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준비된 자리 양의 4분의 1 정도의 소금만 넣고 꼭꼭 눌러두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담으면 얼마 만에? 한 20일, 한 달. 응. 많이 삭경 드시는 분들은 3개월씩 삭힙니다. 소금에 절인 자리는 그대로 볕 잘 드는 곳에 놓아두고 20일만 지나면 꾀리한 젖국물이 자작하게 우러납니다. 여름 한철 절정을 이루는 자리 맛을 1년 내내 즐기고픈 토박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젓입니다. 새벽 4시 반. 보목리 자리배들은 여명도 트지 않아 껌껌하기만 한 바닷길을 나섭니다. 잠시 속도를 내는가 싶던 배는 30분도 채 안 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은 곳에 크고 작은 섬들이 늘어선 이 넓은 암초지대가 온통 자리밭이라는군요. 3만 평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자리돔은 이렇게 만들어 올라오고 만들어 거슬러 올라온다고 예. 자리돔은 수심이 뭐 예. 19m, 18m 예, 이렇게 나오죠. 예예. 암초지대에 둥지를 틀고 사는 자리돔을 잡으려면 이른바 들망어법을 써야 합니다.
일단 그물 자리를 잡고 나면 본선에 싣고 온 뗏마라고 부르는 작은 부속선 두 척을 내보내는데 흘러도 땡기라! 양쪽으로! 빨리 땡겨 빨리! 아, 더 날아야지 이거 봐라 이거 어디냐 이거 이렇게 되면 그물의 폭과 너비에 맞게 본선의 선원들과 뗏마들이 사각대형을 이루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물 위로 자리떼가 지나가길 기다려 그대로 떠올리는 방식이 바로 들망어법입니다. 다 깔아진다면 기다렸던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서. 네,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더 위치를 나오는 거야, 여기가. 네, 예, 아. 첫 그물을 놓고 나니 어느새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해가 떴는데 대본이 자리금이 했다올 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 이때쯤에. 이게 자리금이 아니고 빨갛게 나오고. 네. 이게 아 많이 들었죠. 아 올려라. 올리고 올리고. 선장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원들. 그물이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게 자리가 꽤 많이 들었나 봅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선원들의 손길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 커봐야 손바닥 크기만도 못한 자리돔. 파닥파닥 몸부림치는 소리가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의 조잘거림처럼 귀속을 간지럽히는데요. 기분 좋은 만선의 예감이 전해지는 첫 그물의 수확입니다. 여기는 있지. 이거 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마을도 이어서 자리금이 큰 여기서 많이 잡히니까. 동틀 무렵 시작된 자리잡이는 해가 중천에 이르는 정오를 지나 2시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그게 자리야, 그게 자리. 그물을 치고 자리가 오길 기다리는 짧은 휴식이 있어 그래도 달콤한 시간. 잔잔한 파도에 요람이냥 흔들리는 자리배의 리듬에 우직하던 한라산도 흔들흔들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한라산이 참 진짜 멋진. 그러니까 저 산이 한라산이 이렇게 저 지금 막 낮게 보이잖아. 네, 여기서 막 높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 멀어 보일 때고 가까이 보일 때 있고. 모든 게 참. 네. 잠시 잠깐 비바람만 닥쳐와도 한없이 두렵고 초라해지는 게 바다 위를 맴도는 어부의 인생. 하지만 늘 부족함 없는 생명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이 바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오랜 세월 자리잡이 하나로 대를 이어 살아온 고목리 어부들이니까요. 오후 2시 폭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어망을 손질하는 일로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한편에선 어부들의 출출한 속을 채워줄 점심 식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칼질로 두텁게 썰어낸 자리회와 미나리 그리고 된장. 아무런 멋도 부리지 않은 단촐한 차림이지만 이 이상 바랄 게 무엇입니까? 제철 맞은 싱싱한 자리 하나면 충분하지요. 아 맛있다. 자리 이렇게 먹어야 돼. 우리 부목동 자리는 이렇게 쌈을 싸 먹는 거. 아 맛있다. 좋았다.
가난했던 옛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더욱 황홀한 그 맛. 아버지가 잡아온 자리돔이 어머니의 구덕에 실려 나갔다가 보리쌀 한 줌, 콩 한 줌으로 바뀌어 밥상에 오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지. 먹고 살기 육신이었대. 밥밖에 먹으려면 쌀 한 사발이라도 팔아야 그 와가지고 자식들이 밥을 해 먹을 정도. 나 12살, 저 9살, 10살 그때 당시에는 부친이 그 자리 잡으러 다녔거든. 네. 이미는 그때 당시 어머니의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짊어지고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 다 다니면서 자리 사세요, 자리 사세요. 잘했어, 잘했어. 이거 맛집 자리 왔어, 자리 왔어. 콩도 좋습니다, 콩도 좋습니다. 이놈이 자리 하얀 거야. 네. 우리 새끼들 명상산다. 이거 있어. 으쌰. 으쌰. 좋다. 5-6월의 따뜻한 바닷바람에 올해도 어김없이 보리가 익어갑니다. 꽉 찬 알곡이 연결어가는 이 풍요의 들판에서 그 옛날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시절에 참지 못할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그때 맛보았던 황홀한 자리 맛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맛을 통해 전해지던 그 맛의 여운이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기억 속에 그 맛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제주 전통 된장의 명맥을 이어온 한 토박이 노부부의 집입니다. 아이고, 뭐 막 만드셨구나. 예. 예. 아이고, 자리. 예. 이 자리 회 먹게 냄새다. 자리 그냥 회 맛이 물회 맛이. 자리 물회. 아, 자리 물회 하실 거 맛이. 예. 아이고, 어떻게 어머님이 안 하시면 아버님이 하시면 누가? 다른 건 난 여자가 해도 네. 자리회는 남자가 해야 맛있어. 아, 남자가 해야 맛있어. 네. 진짜 옛날 제주도식으로 된장만남 하는 거 그런 물레 하실 거지? 아유, 당연히 미신. 요즘은 지금 미호인 것도 넣고 그 예, 예, 예. 저 고추장 섞어 그냥 하고 사탕 넣고 그냥 아니요. 예. 칼질 솜씨부터 예사롭지가 않지요. 자리회는 한 마리당 8번씩만 칼질을 해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이라는 아버님. 물회냉국에 곁들이로 들어갈 야채들은 마당 뒤편 텃밭에서 따온 것들로 오이며 깻잎은 가늘게 채 썰고 미나리는 쫑쫑쫑 생고추도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제장 저 제피하고 그냥 뜯어마죠. 제피 맛이? 예, 저 어머니 저 난 고추가게 맛이. 예, 고추가게 뜯게 맛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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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주 토박이들은 또 이 제피가 빠지면 자리물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향신료로 종종 쓰이는 산초 열매가 맺히는 이 초피나무가 제주 사투리로 말하면 제피인데요. 이 나무의 이파리는 독특한 향을 풍겨 습한 여름 더위 속에 음식에 꼬이는 벌레를 쫓고 식중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피는 아까 국회 썰어져서 예. 씹어지는 맛이 있어서 좋아. 아, 예. 너무 절개 썰어보면 그 씻어지는 냄새가 안 나. 가만 있어봐. 이제 제일 중요한 양념이 빠져신 게 된장. 된장. 네. 된장을 이제 가져와야 돼. 된장 가져와야 되구나. 뭐니 뭐니 해도 제주 물회 맛은 된장 맛이죠. 따뜻한 제주의 기운을 품고 익어가는 제주 전통식 된장 맛이 궁금하네요. 와. 아, 이거 이 진한 맛하고 예, 진짜 이거 된장 기가 막힌 된장이네 이거. 제주도 이거 장 없으면 양념이 아무것도 아유, 그럼 없으니까. 제주 음식 반점이야 3분의 2는 된장이 없으면 못 만들어 먹는데. 제주의 거의 모든 요리에 된장이 주로 쓰였던 이유는 그만큼 콩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추는 워낙 귀했던 데다 습한 날씨 탓에 고춧가루를 말리는 일도 쉽지 않았지요. 제주 전통식 자리물회에 고추장 대신 된장이 쓰이게 된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뚝배기는 된장 맛이다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맛이 있듯이 예. 자리회는 진짜 된장 맛이다. 예, 예, 예. 옛날 어른들이 예. 영해주 그냥 자
다리를 그냥 된장 안 넣고 그대로 예. 물에 흔들면 얼마나 비린내가 날 거가. 그런데 예, 예. 된장만 들어가면 그냥 비린내가 예, 예. 없고 예. 그 맛이 시원하면서 정말. 그런데 뜻밖의 재료가 또 눈에 띕니다. 요즘은 제주 토박이들도 잘 모르는 재래종 하귤인데요. 이 하귤을 그대로 즙을 내 물회에 넣으면 부드럽게 입맛을 돋궈준답니다. 하귤 종류가에 여름 식중독 예방해 준대 맛이. 저축에. 회 같은 거 먹는 데는 꼭 매운 뿌려 먹는 이유가 그거. 그래주게.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되면 먼저 하귤즙을 된장에 넣고 개켜주고 거기에 미나리와 무채, 마늘, 깻잎, 고추 등을 넣고 비빈 다음 적당량의 식초를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하는데 어째 식초가 좀 달라 보이네요. 이 식초가 좀 수상하구다. 파는 식초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게 파는 식초 아닌 거 닮은 게 맛이. 이게 누룩 흙은 예. 밤 남으면 조금 예, 만들면 예. 우린 그냥 해당 만들어 그냥 먹습니다. 아, 식초 이 향부터 완전히 다른 게. 어머니가 만드신 거? 이거 예, 얼마나 된 것과 이거? 그거는 아주 오랜 것도 아주 오래야 그치? 예, 예. 그런 한 저기 뭐 해집니다. 한 2년 뭐 2년 가까이. 제주말로 쉰다리 식초라고 하지요. 먹다 남은 쉰 보리밥으로 만든다 해서 쉰다리. 여기에 두툼하게 만든 누룩이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껍게 간 게 진짜 그 안에 그 효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아. 잘 끼워졌어요. 여기 곰팡이들이 끼어있는 것들이. 자, 이제 한번 부셔볼까요? 요즘은 토박이들조차 생소하게 느낄 정도로 많이 잊혀진 이름. 쉰다리 식초의 제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면보자기에 누룩을 넣고 잘게 부수어 보리밥과 섞는데요. 그 양은 그날그날 습도와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충 4분의 1 정도쯤이 적당하다고 하지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 1년이면 누룩 찌꺼기가 제법 가라앉기 시작해 톡 쏘는 식초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식초 맛을 한번 보게요. 네. 이게 맛 뽑사. 야, 냄새도 좋고 해. 새콤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뭐 톡 쏘는 맛이 확 칼칼하게 팍 올라오는 게 진짜 이거 진짜 옛날 식초네. 재료 하나하나마다 이리 마음을 빼앗기니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면 또 어떤 오묘한 맛이 날까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된장 양념에 버무린 재료에 시원한 물을 붓고 채 썬 양파와 오이, 제피 잎을 올린 다음 다시 한번 남은 된장 양념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전통식 차림물회. 날된장의 구수한 내음과 함께 쉰다리 식초의 톡 쏘는 향기에 절로 침이 솟는데요. 와, 왕 다리에 국이나 한다 봤어. 계피도 씹히고 해. 계피도 씹히고 이 쉰다리 식초 맛이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게 진짜. 배수가 진짜 높아. 완전히 달라 맛이 이거 이제. 사 먹는 거. 네, 사 먹는 거 완전 달라. 이 맛을 아직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라져가는 옛 맛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설레임이 엿보입니다. 아, 순다리는 아는데 식초하는 거는 몰랐죠. 은근한 거를 몰라가지고 식초는 파는 식초는 안 놓고 담고 맛은 희한하더라고요. 맛이 예, 예, 그거를 몰라가지고 오늘이야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요. 우리 고개에 쌉싸래한 추억을 곁들여 먹는 여름 별미. 자리돔이 있어 행복한 여름입니다.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